최대 사기꾼 하면은 아마 조이팔을 떠오르실 텐데요. 조이팔과 함께 쌍벽을 이룰 만한 인물, 바로 다단계 사기극의 주인공 주수도 전 회장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주수도 전 회장이 사기 혐의로 지금 수감 중인데 네. 갑자기 다시 뉴스의 초점에 떠올랐습니다. 그러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주수도 회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대한민국 건국이를 최고의 사기꾼을 누구라고 하냐면 조이팔 씨 얘기하고 그렇죠. 죽었다 안 죽었다 뭐 공식적으로 사망한 거로 돼 있지만 피해자도 안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이팔 씨가 등장하기 전에 최고의 사기범이 바로 주수도 아 그렇군요.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수도 회장 랭킹 2등이 2위인 거죠. 네, 한번 설명을 좀 해봐 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다단계라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그냥 물건만 팔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 회원들한테 밑에 하위 다른 그 밑에 회원들도 모집해 오면 인당 돈을 얼마씩 준다. 수당을 주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을 한 거죠. 필요한 물건만 사도 250% 배당을 보장한다. 말하자면 그거죠. 제가 네.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비누를 산다. 네. 그러면 250%의 배당을 준다. 이게 도대체 사실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대한민국에도 250% 배당 주는 네. 건 없습니다. 없는데 주수도 회장은 저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놀라운 게 회원이 네. 35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9만 3천 명, 2조원 사기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수도 회장이 워낙 달변입니다. 아하. 당시에 주수도 회장이 2000년대 중반에 잡혔을 때 네. 주수도 회장이 그 회원들 모아놓고 강연하는 영상 등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정말 말 정말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학을 한 거에서 검정고시 출신인데 70년대 후반부터 영어 강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학벌이 이렇게 반부한치도 않은데요. 그리고 나서 학원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업까지 시작한 거니까 예. 뭐 학원 강사할 때부터 달변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 네. 말솜씨 하나 가지고 저 사기까지 치게 된 거죠. 서종석 국장, 그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주수도 회장의 강연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말을 잘하면 강연을 듣고 있는데 가슴 뛰었을까요? 아니, 어느 정도 짐작이 네. 가요. 그 중학교 졸업하고 경남 울산에서 호를 다닌 서울로 와가지고 네. 이제 고학을 통해서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영어 강사 예. 하다가 이제 낙원동 이른바 주선생 쪽집게 강사로 이름을 또 떨치면서 나중에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그 학원장까지 한다고. 아, 영어 학원을요?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어떤 원래부터 달변인데다가 네.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일요일 날마다 그 신사동에 이제 제2호 본사 사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후 2시부터 한 5시간 정도 한 뭐 한 주에 할 때마다 한 700명 정도 모아놓고 이제 강연을 네. 막 하는데 그 강연을 들은 사람의 절반이 사업자로 현장에서 등록했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말을 잘했던 것 같고. 참 능력은 있는 사람 같으네요. 그런 이제 말 주변이 뭐 워낙 뛰어난 거죠. 그래서 제휴 네트워크에서 생활비를 쓰면 그게 소득으로 연결된다. 어차피 생활비 쓰는데 네. 생활비도 쓰고 통장으로 돈도 들어오면 얼마나 좋으냐 막 이러면서 그 사업 그 설명회를 들으러 온 사람들의 네. 마음을 막 흔드니까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들으면 마치 등록만 하면 곧 막 돈을 벌 것처럼 네. 그런 환상이 들으니까 거의 어쨌건 한 700명 들으면 절반은 그 자리에서 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정도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이른바 말빨이 뛰어났던 것인가 뭐 대충 짐작을. 네, 말빨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좀 피해야 될 단어 같고요. 그런 훌륭한 능력을 좋은 곳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뉴스의 초점이 된 게 감옥에서도 또 똑같은 방식의 사기를 쳤다면서요. 그러게라고 네. 사실 주소 회장 강의는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세요? 넘어갈 뻔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시 공부하던 시절에 들어갔다가 넘어갈 아니 고시 공부를 하시는 분이 그 사람 강의를 들어갔다가 누구 따라서 갔다가 네. 정말 저도 넘어갈 뻔했는데 네. 이번에 또 사고를 친 게 지금 수감 중이니까 그러니까 12년형을 받아서 수감 중인데 변호사들을 네. 계속해서 만나면서 사실상 남아있는 회사들을 경영에 간섭을 해왔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감 생활을 같이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네. 그 안에서 아니 강의만 들어도 넘어가는데 같이 감옥 감방 생활을 한 사람이니 얼마나 솔깃했겠습니까? 자칫하면 양재열 변호사 이 자리에서 못 봤었겠네요. 네. 하여튼 그 사람이 제자를 하나 키워서 내보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감자로서 경영진을 합류해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판매원으로 등록만 해도 20일에 하루에 90만 원씩 주겠다고 맞는 겁니다. 네. 매달 1000만 원까지 수익을 올리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나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한 거죠. 아, 그래요? 주수도 회장의 아바타가 하나 생긴 겁니다. 아하. 그래서 또 피해자들이 생겨가지고 고발을 해서 검찰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대리를 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똑같은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아바타로 만들어서. 예. 도대체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어수룩하게 넘어가는 겁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네. 저 변호사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아닙니다. 네. 혹시? 네. 그러니까 저 당시 이제 주식도 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거든요. 네. 매일 접견오는 변호사 한 명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저 서울구치소에 형사사건이 있어서 꽤 많이. 네. 갈 때마다 주수도장에 앉아있는 방이 있어요, 접견실이. 그리고 갈 때마다 웃는 여자 변호사가 있어요. 예. 아마 그 검찰쪽 대가 알기로는 언제 주수도 회장을 조사할 때 그 여자 변호사를 그 대검에서도 한번 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사들이 매일 접견을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변호사의 접견은 시간 제한도 없고, 보이는 통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녹음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류를 써서 뭐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피해자 얘기하는 걸 변호사가 받아 노트에 받아 적어오면 무슨 내용인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수도 회장이 뭐 이렇게 가서 이거 뭐 누구 만나가지고 뭐 양지열 만나가지고 말이야 예. 이걸 이렇게 하고 뭐 이재명 만나서 이렇게 해라고 써서 준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허. 그럼 제가 밖에 나와서 양지열 씨 뭐 회장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옥중 이제 좋게 하면 옥중 경영, 네. 나쁘게 하면 옥중 사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네, 그렇군요. 도대체 주수도 회장의 사기 행각은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